필릭스 트로피 해야 돼. 자랑해야 돼. 안녕하세요. 퇴근길 나방입니다. 민태 형이 데려다 준다 그래가지고. 아, 나 미터기 핸드폰 바꾸고 지웠네. 미터기 끼고 다녔어야 되는데. 그래. 이거 파주 가는 택시인데. 아, 파주는 어때? 그 뭐야, 시에 키고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간만에 라방을 켠 거는 제가 병원 간 거를 인스토리에 올렸더니 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괜찮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약 먹고 치료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손이 아프죠? 어? 크로스. 연태 형은 왼손 손목이 아프고 저는 오른손이 아프고. 아니, 나는 아픈 정도까지는 이제 아니죠. 관리를 잘해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걱정이 될 만하긴 해. 내가 아프다는 거랑 너가 아프다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 이거 말고 할 얘기가 있어서 킨 건 아니라서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너 라면 평소에도 이렇게 하냐? 장난 아니, 오늘 갑자기 그냥 아, 생각난 김에 켜야겠다 하고서 켜가지고. 토크가 굉장히 자유로우신 편이네요. 그래서 그거 올렸더니 너무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자기 일처럼 그렇게 마음 아파하셔가지고 나부터 아픈 거는 공유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죠, 다들. 제가 추천해준 아대, 어? 맞지? 안 맞지? 그거 자고 있어? 어. 잠스트 자고 있어. 괜찮아요, 근데. 견딜만 합니다. 그래도 오늘 맛있는 거 먹여가지고.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복날인데 좀 무슨 드셨나요? 맛있는 거 좀 드셨어야 되는데 이 더위를 이길 만한. 그니까요. 아, 내비가 왜 일로 알려주나 했더니 우리 집을 찍어놨었네. 어쩐지 자꾸 다른 길 알려주네. 앞으로 아프지 마요. 근데 저번에 그 출근할 때 아, 리허설 끝나고였나? 응. 네, 손목 아대창고 야, 보고서. 그, 저 내가 들고 있을게. 아, 손목 아대창고 보고 손목 그 아대 차셨다고 그래가지고 그 손목 아파서 쳤다 그러니까 아프지 말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아프려면은 기타 안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조금만 아프시라고. 아 뭐야? 그러시더라고. 근데 댓글 되게 재밌는 거 많이 올라오고 있어. 승원님 파주로 가시는 건가요? 이대로 파주로. 아 이거 한강 건너와서 또 밀렸나 보다. 아 댓글이 한방 늦게 올 한방 늦게 올라왔나 봐. 던킨 도너츠 먹었어요. 승원님 생각하면서. 기타 안 치면 그건 안 되는데 또. 내가 도움 있어. 네 괜찮아. 네, 여기 왼손 있어요. 왼손으로 될 것 같아. 이거 참 불안해서. 이제 왼손도 나가고. 그러니까. 왼손도 나가고.
아파트 어떤 분이 DM으로 손님 바꾸자고 하셔가지고 그러자고 했더니 당황하시더라고요. 외국인 드러머 손목 사고 싶다. 버킷햇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팬분이 선물해 주신 거 이번에 모자. 진짜 간신히 들어가서 간신히 쓰고 있어. 아 간신히? 여유로워 보이는데? 아니요. 아 그래? 꾹 눌렀어. 나도 이번에 팬분한테 모자 선물 받았는데 맞아. 같은 분인가? 모르겠어. 무슨 사탕 먹어요? 무설탕. 마케도 민티. 원래는 이걸 먹는데 원래는 이클립스 저게 보여서 사봤어. 선생님 네시텔레 좋나요? 네시텔레 엄청 좋습니다. 저는 잘 쓰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 새기타도 개조가 이제 그냥 장난칠 거 말고는 다 끝나가지고 사운드적으로는 다 끝나서 지금 오늘 잠깐 써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때 들고 갈까 말까 고민 중. 아 저의 스투시 버킷햇 잘 있나요? 집에 장식으로 잘 있습니다. 그건 안 들어가가지고. 모자가? 너 머리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보다 승환이 머리는 큰 것 같습니다. 저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하긴 사실 내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여기 전래는. 어? 진짜? 응. 나 여기 옆이랑 이렇게 앞뒤랑 다 길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더 클 걸. 그렇게 안 보이는데. 부산에서 아, 보고 부산. 싶어요. 제가 부산에 그 기타 들고 가면 뭐 해주실 건가요? 원래 미펜텔레는 지금 작업실에 잘 있습니다. 원래 나방을 이렇게 해? 네. 이러니까 맨날 해명하고 앉아있지. 원래 미펜텔레 잘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아예 나무도 갈아내고 픽업 그 뭐야 픽가드도 갈아내고 해가지고 다른 픽업을 붙여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거는 안 팔 거야 다시? 아 팔려고 했는데 그 상태가 좀 프렛 상태도 그렇고 너무 좀 팔기엔 좀 그래가지고 그거 나름 활동 첫 기타인데 맞아 그게 상징성이 있으니까 추억이지 정말. 그래, 쓰다가 이제 내 원대한 계획이 있지. 아 이렇게 뭐야? 열심히 이제 쓰다가 개조도 하고 쓰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엄청 잘 돼. 유명해져.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자선 행사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거 경매 해가지고 기부해야지. 아, 멋있네. 원대한 계획. 잘 돼야겠네. 그 사인 지금 박아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개조한 다음에 이제. 팔기 전에. 팔기 직전에. 픽업 소리 때문에 개인적으로 워러프는 원래 텔레가 찰떡인 것 같아요. 좀 그게 원래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건데 나를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그 강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이상한 소리를 이제 곡에 써버렸죠. 그래서 그 기타 말고는 이제 항상 새로운 걸 발견했지. 그 기타 말고는 그 연주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도 아시려나? 그 EP 앨범은 전자드럼으로 녹음했던 거. EP 앨범 전자드럼 그때 알레시스 전자드럼으로 녹음했었지. 아, 그걸로 미디 신호를 입력받고 그러고 가상악기를 써가지고 드럼 소리를 예쁘게 만들어서 썼죠. 와 근데 그때 샀던 전자드럼이 중저가형 중에 최고였는데 그걸로 레코딩까지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군 대리입니다.
태권도 끈으로 보수했던 그 드럼 맞습니다. 아 그때 진짜 이거 왜 고장나가지고 그거. 그래서 뭐 저는 일단은 괜찮다고 안부를 전하려고 킨 거고요. 저는 내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끄는 건가요? 네, 내려야 되니까 끄겠습니다. 그 드럼도 경매하시나요? 그거 제가 저한테 레슨 받던 그 교회 분이 계셨는데 그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미 8년 남았습니다. 아니 그냥 드렸어. 돈 안 받고. 처음에 그 아주머니신데 레슨 받을 때부터 레슨비를 주실 때부터 아 이거 레슨비 받기 좀 죄송한데 이거를 모아놨다가 그냥 전자드럼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레슨 쉬신다고 딱 했을 때 이제 드렸지. 집에 가서 세팅까지 해드렸어. 멋있다. 연습 열심히 하시라고. 한태형한테 잘 보이면 이렇게 콩고물이 떨어집니다. 비는 안 와요 지금. 저는 이제 내려가. 아 저기서 내려줄 거야. 아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 걸어가지고 집 안까지 들어왔잖아. 너무 친절했다. 다음 주에 부산에서 봅시다. 안녕 부산에서 뵈요.